게임 순위가 되게 이상해. 막 이런 데 보면은 2일 전에 나온 거지, 2일 전에. 2일 전에 나온 건데, 온라인 게임 순위. 게임 조선이구나. 어디 보자. 여기는 뭐, 롤 1등, 배그가 2등, 피파가 3등, 오버워치가 4등이래. 말도 안 되지. 야, 오버워치가 어떻게 피파보다 떨어지냐. 말도 안 돼. 이거 말도 안 돼. 딴 데도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. 딴 데도. 여기도 온라인 게임 순위. 여기도 보면. 배틀그라운드. 아, 여기는 피파가 7위까지 떨어졌네. 야, 여기는 장난 아니네. 배그 1위, 롤 2등, 오버워치, 서든, 리니지, 와우, 그 다음에 피파가 뚝 떨어졌어. 아, 이거는, 야,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야, 엄청 떨어졌네. 이것보다 내가 제일 신뢰하는 게 어디 사이트냐면, 여기야. 뉴스 인사이드에서 매주 목요일날 발표해. 날짜도 내가 알아. 매주 목요일날, 뉴스 인사이드에서 발표하는 게 왜 정확하냐면, 얘네들은 보면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몇 프로 증감까지 정확하게 나와. 증감. 잘 보면, 롤이 1등이고, 배틀그라운드가 미세한 차이, 1.2% 차이구나. 대략적으로 1.2% 차이로 배틀그라운드가 바싹 쫓아왔죠, 바싹. 아주 그냥 똥꼬에 딱 붙었네.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, 피파 온라인 3가 여기서 보면 4등인데, 기존에도 4등이었는데, 32%가 떨어졌어. 전주 대비 증감률 32%. 사용시간이, 이게 지금 사용시간 순서대로 되는 건데, 사용시간이 32%로 줄었다는 거지. 근데 그 32%가 어디로 갔냐. 오버워치가 제일 많이 올랐어. 7% 올랐죠? 오버워치가 7%로 제일 많이 올랐고, 물론 이제 디아블로가 100% 더 많이 오른 것 같지만, 1.6%밖에 안 되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는, 피파에서 빠진 사람이 오버워치로 제일 많이 붙었다.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, 이게 지금 첫 주잖아. 다음 주도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, 다음 주부터는 이 수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. 그럼 지난주의 순위는 얼마였냐? 지난주에는 이게 8점 몇 프로였어, 계속. 몇 달 동안 이게 계속 8점 몇이었어, 피파 온라인 3가. 그래서, 피파 온라인 4 나오면 내 생각에는 확 올라갈 것 같아. 그거는 확 올라갈 것 같고, 다만 그 확 올라가는 게 얼마나 유지하느냐, 그게 중요하지. CPU i3로 배그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. 또 뭐 i3도 종류가 다양해서. 어쨌든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피파 온라인 3가 큰일 났구나. 당분간 유저가 확 줄겠구나. 넥슨은, 현질, 사람들이 현질 진짜 안 하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고, 좀 마음이 아프네요. GTA5는 어디 보자. 아예 20위권 바뀌네. GTA5는 한 사람 별로 없잖아, 솔직히. GTA5 하는 사람은 나는 거의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다, 야. 내가 아는 사람은, GTA 하는 사람은 감스밖에 없어가지고. 감스는 많이 옛날에 많이, 엄청 많이 하던데, 요즘 또 많이 하는지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서든 어택도 야, 넥슨은 다 줄었네. 피파 줄고 서든 죽고.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, 이제 다음 주에 수능 끝나고, 이제 12월 달 되면 곧 방학이잖아, 방학. 방학하면은 애들이 또 게임하러 엄청 오는데, 이 시점에서, 피파가 지금 인기가, 더 떨어질 것인가, 아니면 더 오를 것인가. 아, 이거 걱정된다. 나는 개인적으로 피파 좋아하기 때문에, 피파가 올라갔으면 더, 하는 사람이에요. 내가 하는 게임은 피파랑 오버워치밖에 없지. 초등학생 다시 왔네. 어서와. 스타크래프트가 좀 올랐네. 스타크래프트가 2.9까지 올라왔네. 2점 초반대였는데 2.9는 좀 높아진 것 같고. 배틀그라운드도 늘었어. 2.26으로. 롤은 거의 그대로. 아, 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그치? 이거 진짜 궁금하다. 자,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 주에 또 피파 순위 알려줄게요. 내가 봤을 때는, 아, 걱정됩니다. 걱정돼. 과연 이게 얼만큼 올랐을까? 아니면 얼만큼 떨어졌을까? 어쩌면 서든어택한테 밀릴 수도 있어. 얼마 스타한테 밀릴 것 같지는 않고. 피파4는 2018년 6월 이전에, 2018년 6월 월드컵 이전에 런칭된다고 하네요. 롤은 진짜 몇 년째 일이냐. 진짜 대단하다, 대단해. 롤짱!